이데일리 TV입니다. SKC, 파트론, SK, KT, 제주반도체, LG이노텍, 아세아재지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KB금융, 삼성전기,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어소프트, MBT, 게임빌, ST바이오센서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크리스 FNC, MP, SK바이오사이언스, 대주전자재료, 유일에너테크, 파세코, 미래에셋벤처투자, 이수화학까지 올렸네요. 자, MT에는요, 현대차, SK, 오이솔루션, SK하이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리고 P&A H테크 GSE까지 선정했네요. 네, 종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관심주 공장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IT 부품주 중에서 파트론이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최근에 소리 없이 계속해서 좀 올라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갤럭시 폴드, 뭐 스마트폰 판매량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하면은 이제 보통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을 생각할 수 있고 파트론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받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인상이 됐고 출하량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 고가 스마트폰에만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장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까지 이 OIS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납품되는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진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더해서 전장 그리고 5G 라우터 여기까지 사업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봇에도 아마 많은 카메라가 그 보급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용 로봇, 그러니까 뭐 1인 가구 혹은 독거노인 가구가 있을 때 보조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로봇이 해주는데 로봇도 결국은 뭐 보여야지 어딜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카메라 장착이 로봇에까지 좀 확장돼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굉장히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출장 때문에 이제 호텔을 갔는데요. 네. 그 서비스를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반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 지능화도 좀 많이 돼서 생각보다 좀 말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확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파트론 오늘장에서는 혼조세 보이면서 약보합권 형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11,350원. 좀 10월 초부터 계속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부터도 좀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기술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한 15%, 20%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보시면 현재 가격 11,500원대가 네,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눌림 후에 재반등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눌림해서 재매수, 그러니까 신규 매수까지 보는 가격은 11,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1,000원 부근까지 눌리면 신규로 보실 분들은 그때 가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네, 이 종목도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추세가 돌아나가는 네, 그런 맞습니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MLCC 관련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콘덴서, IT 부품에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MLCC 업황은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했던 것은 결국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라서 MLCC 업황도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업황이 안 꺾였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랑 2분기까지는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계속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또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보통 업종 사이클상 6개월을 먼저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안 좋아도 3분기부터 살아나면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었던 삼성전자의 반등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MLCC 업황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꺾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또 바로 개선된다. 또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패키지 기판 부분에 장기 호황이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투자를 그 삼성전기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 XR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메라라든지 또 3D 모듈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넓게 봤을 때 메타버스 테마주로 좀 엮여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1,300만 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기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고가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많은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4분기 영업이익도 뭐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역대 최고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혼조세 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77,500원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5G 장비주 중에서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5G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아니, 어제 올라가서요. 저는 꾸준히 조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오늘장에서 또 나오네요. 시장이 좀 예. 받쳐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안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한데요. 타이밍을 참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가 많으니까 빨리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찍은 건 제가 볼 때는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 짜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광트랜시버는 그 전기신호를 빛으로,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5G 장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시대가 열리면 또 우선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졌었던 이제 5G 관련된 장비 투자 글로벌적으로 내년부터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낙폭과대 가격 매력이 부각된다는 게 가장 크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5G 종목군들은 진짜 못 올라왔죠.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권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고개 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폭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필수망이다라는 그 언급들도 나오죠. 5G가 그리고 3D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지금 4G로는 안 돼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G도 빠른데 5G가 뭔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4G로는 동영상 전송 이런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3D 영상 전송 이런 건 안 돼요. 나중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3D 컨텐츠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려면 반드시 5G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가 최근에 보시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핵심 인프라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역시 넓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 완만한 반등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쪽이 결국은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쪽이랑도 블록체인이랑 엮이면서 또 한 번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한 5만 4천 원대인데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3만 4,550원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점은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이솔루션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심주 차례네요. 네, 제가 말씀드릴 관심주는 이제 당장 움직일 종목은 아니고요. 좀 연말에서 연초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을 위한 종목인데요. 이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또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천 명 넘었고요. 네, 그래서 경제적 폐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유통 업체들도 이제 온라인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 관심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 아직은 오프라인 비중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마트를 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쿠팡에 이어서 이제 3위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
SSG.com이라는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베이 코리아와 SSG.com을 합쳤을 때는 그 온라인 쇼핑 2위 사업자로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시기에서 온라인 쇼핑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분의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 쓱데이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트레이더스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의 성장도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부분의 점유율도 많이 늘렸으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을 일단 따로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는 이베이 코리아 대로 이마트는 이마트 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뭐 인수를 한 이상 언제까지 따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너지가 나오는 시기에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마트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타벅스 관련된 모멘텀이죠. 그래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스타벅스를 통한 실적 개선 효과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86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즘에는 역세권, 스세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타벅스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스타벅스의 그 단단한 이익을 이마트가 품에 안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의 견조함, 단단함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 상태는 좀 저평가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대 낙폭이네요. 15만 6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고 현재는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15만 원에서 현재가 15만 원 6천 원 사이 정도 하락할 때마다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짜시면은 거의 필승 구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17만 5천 원 잡았습니다. 주요 매물대 고가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단기에 승부를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여유 자금을 내가 묻어두고 싶은데 종목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이마트를 하락할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이마트였고요. 15만 6천 원, 한 15만 원 이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월 말 고점이었죠. 한 17만 5천 원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